한국 고대사를 찾아서 고구려 수렵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지도인데 이 지도는 중원 대륙 북부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리시압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도가 발견되었는데 이 고구려 사신도 머리 부분에 바로 새 깃털을 단 조관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리시아프 궁전 벽화에서 고구려 사신도가 발견된 것은 바로 이 현재 고구려 북경 근처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또한 투르판에서 고조몽이가 BC 277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 투르판 지역에서, 투르판 돌번 지역에서 수렵무늬 인화견이라는 이러한 유물이 바로 수렵을 하는 그러한 천에 이렇게 새겨진 수렵무늬 인화견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시안에서 조우광, 그러니까 새 깃털을 쓴 모자가 있는 고구려 사신이 발견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손창희 씨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인용한 고구려 지도인 것입니다. 이 범인은 조금 전에 외국 사신도 장희태자묘 벽화에서 시안시, 서안시에서 발견된 고구려 사신도에 나오는 조우관 새의 머리를, 새의 깃털을 단 머리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도가 있었던 것이고, 요거는 고구려 흉노 씨름의 동으로 만든 부조, 닐리프, 동으로 만든 바로 부조를 섬서성 격성장 140법은 고분에서 출토됐는데 고구려 흉노 의상 동제 부조로 만든 이 물건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서성 지역도 고구려 영토였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이 씨름도 보면은 양쪽에 당나귀가 있고 두 사람이 상대방의 띠를 잡고 한 사람은 이렇게 허벅지를 잡아서 씨름을 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지도를 토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고구려는 바로 흉노인데 흉노는 5호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흉노족, 둘째 선비족, 그리고 갈족, 네 번째 저족, 다섯 번째 강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5호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흉노입니다. 흉노 고구려가 있어가지고 중원 대륙 북부 현재 몽골, 돌골, 투르크족 이런 많은 족속들이 합파해서 생긴 연맹체인데 이들은 유라시아에서 로마까지 유럽까지 진출하여 서로마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고구려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구려 흉노후는
400여 년간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마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으며 산동성 수분 과장장에 있던 산동성의 물을 관리하는 유방이 고구려 천자가 있을 때 유방과 한우가 싸워서 최초로 중원대륙 최초로 한 나라를 양자강 상류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역사가 900년인데 900년 역사를 700년으로 축소해 버렸던 것이고 영토도 축소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중원 대륙을 지배한 고구려의 그 영향력은 세계에서 강대한 대제국이었으며 바로 몽골, 내몽골 지역에 출토된 흉노의 황금 머리 장식을 봐도 이새 모양에 바로 흉노의 황금 머리 장식에 이러한 새 모양이 있다는 것은 새와 그리고 새의 깃털을 단 모자를 썼다는 것은 바로 새를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조위족, 테오 보케시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조위족을 상징했으며 이 조위족, 새의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을 모시는 민족이다. 그래서 천자,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천자 사상을 동이민족은,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바로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마르칸트 아프리샤프, 바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고구려 사신사를 본이 내용을 봐도 바로 조우가 새 모양의 깃털을 쓴 고구려 사신이 있고, 그리고 서안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사신도 이 그림을 보아도 깃털을 단 모자가 있는 고구려 사신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원 대륙에서 BC 기원전 277년에 고주몽이 트루판에서 나라를 열어서 그 이후에 여러 선우랑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렇게 중원 대륙 북부 전체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흉노 고구려에서 특히 묵둑 선우가 나중에 모든 천자가 되는데 모든 선우, 모든 천자가 되는데 이는 중원 대륙에서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강대한 나라를 열었던 것이고 한 나라가 고구려의 흉노의 침입으로 인하여 공주를 바치는 그러한 수많은 문헌이 있던 것입니다. 후한서 고구려전, 후한서 흉노열전, 그리고 그외 여러 문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봤듯이 고구려의 수렵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러한 유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렵 무늬 인화견이라는 트루판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고구려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트루판은 고주몽이가 고구려 최초로 트루판 졸본에서 나라를 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샤마르칸트 아프리시아프 바로 궁전에 나오는 벽화, 고구려의 사신도가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출토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가 그 지역까지 영토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고구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벽화를 보고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 하나하나 유물을 발견하고 고구려의 온돌 문화라든가 그리고 고구려의 바로 여자들의 연지 곤지 문화 그리고 고구려의 천자 사상 하늘을 상징하는 이새 모양을 만든 그러한 유물과 그리고 수렵 강력한 기상을 나타내는 고구려의 그러한 수렵도라든가 그리고 또한 고구려의 이렇게 씨름돌을 보면은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한 씩씩한 기상을 가지는 민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러한 후손들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